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할때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사람은 숨거나 피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결국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동산에 오실 때가 되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가렸다고 해서 죄를 범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 뒤에 숨은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 손바닥을 내 눈앞에 두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 하늘이 가려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지만 그들이 느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도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사람이 두려웠고 사람이 피해 숨은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시고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사랑하셨고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사랑하셨으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담 스스로 확인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시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여기에서 자기의 죄의 원인을 하나님과 여자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욕심과 죄로 인해 수치감과 두려움이 몰려들자 결국 책임도 남에게 미루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이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자에게 핑계를 댄 것입니다. 결국 서로 돕는 자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죄로 인해 서로를 해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남자는 여자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책임감 있는 사랑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잘못이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부끄럽고 져야 할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핑계를 대는 순간 나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잘못과 실수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대지 않고 나의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